안녕하세요. 옷만들기 전문설계 림빠 인사드립니다. 이제는 완연한 겨울인 것 같아요. 오늘은 실내에서 입을 수 있는 따뜻한 옷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은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러운 옷 후디스 점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만들어 볼 원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올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원단은 후리스라는 원단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원단. 굉장히 가벼워요. 또 따뜻하면서도 굉장히 가볍고 색깔이 이렇게 곤색 원단인데 겉에 털은 안에 털은 좀 더 짧고 겉에 털은 조금 더 길어요. 길어서 그거에 비해서 털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운 게 후리스의 장점인데 뭐니 뭐니 해도 후리스의 장점은 따뜻해요. 굉장히 따뜻한 원단 오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따뜻함이 느껴지시나요? 원단만 봐도 따뜻하지 않나요? 자, 원단이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이제 패턴을 한번 떠볼게요. 오늘 패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초보자분들도 자, 림빠가 하는 거 잘 보시면서 따라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패턴 뜨는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후리스 점퍼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기장을 체크를 할 건데요. 기장은 힙을 딱 덮는 기장이에요. 힙을 살짝 덮는 기장. 24인치 61cm로 기장을 놔볼게요. 61cm 24인치로 체크를 딱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도 66 원형을 사용할게요. 66 원형을 딱 뒤에다가 맞춰서 뒷중심에다가 맞춰주시고 카피. 자, 이렇게까지 카피를 딱 해 놓으신 다음에 두 번째가 품을 나갈 거예요. 자, 요 품을 보시면 품이 굉장히 넉넉해요. 그래서 품을 한 2반 정도로 나가 볼게요. 지그 1에서 2와 반을 딱 나가고 나가면 그거의 반을 내려라. 그러면은 1사이즈 정도로 내려 주시는데 어깨가 지금 드롭 시킬 거예요. 드롭 시킬 때는 반인치 정도 더 내려 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141에서 143 정도, 그러니까 4cm 정도 내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2반이니까 한 6cm 정도 나가고, 2반 6cm 정도 나가시고, 거기에서 4cm 정도를 내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나간 거에 이제 반인데, 드롭 시킬 때는 거기서 2분의 1 정도, 한 1.2나 1.3cm 정도 더 내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어깨도 위에랑 평행하게끔 쭉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려주시면 어깨, 원 어깨에서 3인치, 8cm 정도를 3인치, 8cm 정도 딱 나가주신 다음에 직각을 딱 그려주시고 암홀자로 체크. 자, 그 다음에 똑바로 내려줄게요. 똑바로 딱 내려주고 밑에는 고무줄로 딱 체크를 할게요. 밑에는 고무줄로 넣을 거기 때문에 밑에 놓으시고 밑에다가 2cm 정도 4분의 3인치 2cm 정도로 고무줄을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고무줄 넓이는 이 전체적인 앞에서부터 고무줄 넓이는 자기 허리만큼 보통 지금 66 사이즈니까 한 27에서 28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27인치 고무줄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69cm 정도 한 68에서 69cm 정도로 고무줄을 잘라서 밑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앞에서부터 전체적인 고무줄 분량은 27인치, 69cm를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목 부분은 카라가 좀 넉넉하기 위해서 차이나 칼라기 때문에 넉넉하기 위해서 카라가 좀 더 높고 그러기 때문에 좀 팔 거예요. 1.2cm 정도 반인치 정도 위아래로 딱 이렇게 파준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자, 목은 한 2분의 1, 한 1.2cm 정도를 양쪽으로 파주실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뒷판 골시로 돼서 뒷판은 끝났습니다. 앞판 떠볼게요. 앞에는 지퍼가 달릴 거기 때문에 냄담분 없이 중심으로 바로 그려줄게요. 바로 중심으로 그려주시고요. 자, 허리 카피해주시고 자, 밑단 카피해주시고 앞에 부분에 배불림식으로 반인치 정도, 1.2cm 정도 내려줄게요. 그리고 옆선 똑같이 비치는 거 옆선 똑같이 카피해 주시고 곱자로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앞에 원형을 이번에는 허리에다가 딱 맞춰서 놓는데 다트 분량 없으면 그만큼 분량을 내려줘라. 이렇게 해서 내려서 카피.
자, 카피하신 다음에 목점서부터 뒷부분이랑 평행하게끔, 뒤가 지금 여기 비치는 뒤가 여기거든요. 여기랑 평행하게끔 어깨 끝점서부터 그려주시고, 목도 반인치 1.2cm 정도 파주시고, 뒷판처럼 파주시고, 자, 뒷판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쟀더니 5인치 센치로 치면은 12.5cm 정도 되네요. 그러면 5인치 하고, 그 다음에 3인치 8cm 정도 나가고, 3인치 8cm 나가서 부분을 그릴게요. 앞에 부분도 1.2cm 반인치 정도 내려서 아물자로 체크해 줄게요. 이렇게 체크해 줄게요. 자, 옆에 부분 진동 부분 뒷부분에 비치는 데랑 똑같이 놓아주시고, 얘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카피해 줄게요. 자, 이렇게 놓아주신 다음에 사이드 주머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이드 주머니 표시를 할게요. 자, 위에서부터 4cm 정도랑 이렇게 4cm 정도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14cm, 5반 14cm, 14cm 정도를 내려줄게요. 자, 그렇게 하면서 위로 2cm 정도 올라가서 주머니 모양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주머니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주머니 모양으로 됐고요. 밑에 부분도 2cm 고무줄 넣을 거기 때문에 고무줄 표시를 좀 스티치를 때도 표시해 놓을게요. 자, 앞에 부분은 지퍼가 달릴 거예요. 지퍼를 이렇게 틀릴게요. 자, 카라 부분까지 이렇게 달릴 거기 때문에 여기 카라까지 달릴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앞판도 끝났습니다. 자, 소매 한번 떠볼게요. 자, 종이를 딱 접어주시고요. 반으로 딱 접어주시고 딱 펴주신 다음에 중심을 딱 이렇게 그려주실게요.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밑에다가 이렇게 선 하나를 딱 그려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인치 5cm 정도, 2인치 5cm 정도를 올려주신 다음에, 자, 여기 쪽은 이쪽은 뒷판이니까 뒷판을 딱 여기, 요 선에 딱 맞춰주세요. 여기 선에다가 딱 맞춰주시고, 카피. 자, 이쪽도 이렇게 맞춰주시고, 요 선에다가 딱 맞춰주시고, 카피.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3인치 8cm, 3인치 8cm 정도를 딱 그려서, 이렇게 그려서 체크를 딱 해주시고, 이쪽도 여기서부터 3인치 8cm 정도를 딱 체크해주시고, 아물자로 여기 체크한 데랑 여기랑 요 선에 맞게끔 이렇게 다시 그려줄게요. 얘도 이렇게 해서 요 선에 맞게끔 다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3인치 나가는데 이렇게 3인치 나가는 데다가 체크. 자, 이쪽도 3인치 나가는 데다가 이렇게 체크. 자, 이렇게 되면 이쪽이 뒤고 이쪽이 앞판이 돼요. 이쪽에다가 3인치 나가는데 표시. 앞판에도 여기서부터 3인치 올라가는 데다가 표시.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근데 소매 길이를 정할 건데, 우리가 3인치 정도 드롭이 됐으니까 그걸 빼고 23인치 정도 소매 기장을 갈 거기 때문에 20인치 정도만 여기다가 체크를 할게요. 기장을 20인치 정도만 딱 체크해 주시고. 딱 그려줄게요. 자, 밑에 소매통 둘레는 12인치, 31cm 정도로 할게요. 12인치, 그러면은 6인치 나가주시고, 총 합쳐서 31cm, 여기가 31cm, 12인치 나가서 얘랑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딱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소매도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카라 한번 떠볼게요. 자, 카라는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직각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자, 목둘레를 딱 체크를 해볼게요. 목둘레 쳤더니 5인치 13cm 정도 나왔고요. 뒷부분도 체크 4인치 정도 나왔어요. 4인치면은 10cm 정도 딱 나왔거든요. 자, 그럼 두 개를 합치면 한 9인치 정도 되죠. 그럼 9인치 정도 되는 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cm 정도, 4분의 3인치 2cm 정도, 여기 2cm 정도 올라간 다음에 곡자로
여기서부터 자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카라 넓이를, 요 카라 넓이를 보통 지금 제가 3인치 정도, 8cm 정도 할게요. 3인치, 8cm 정도를 딱 카라 넓이로 이렇게 그려 주신 다음에 이렇게 다시 연결시켜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이 나갈 건데, 뒷목은 아까 4인치 10cm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나머지 5인치 13cm 정도를 이렇게 체크를 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딱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뒷부분 글씨, 여기 부분은 앞부분, 그렇게 하고 커팅. 자, 이렇게 패턴은 끝났습니다. 자, 패턴이 끝났으니까 이제 재단을 해볼게요. 재단을 해볼 건데, 오늘 옷은 자막녀가 만들고 잔소리는 저리빠가 맡았습니다. 자, 먼저 요척을 볼게요. 원단의 요척은 60인치 폭에 1.5야드가 소요됐고, 털 방향은 아래로, 털 방향은 아래로 내려가게끔 재단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 이쪽 판은 내려가고 뒷판은 올라가게끔 이렇게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털들은 내려가게끔 재단해주세요. 자, 재단을 할 때 앞쪽에다가 이렇게 주머니값 총 4개를 재단하시고, 그 다음 앞판을 재단할 거예요. 앞판을 재단하는데, 시접은 밑단은 1과 2분의 1인치, 그러니까 센치로 4cm를 주세요. 나머지는 반인치, 1.2cm씩 넣어주시면 돼요. 목부분, 어깨, 뭐 이렇게 옆선 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앞판을 딱 재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뒷판을 골시로 대서 뒷판도 재단을 해주세요. 뒷판도 앞판처럼 시접을 넣어주시면 되고, 품에도 반인치씩 전체적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카라도 재단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털 원단을 재단하실 때는 항상 옆에 청소기를 딱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딱 자르고 털을 그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자르고 빨아들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온 집안이 털이 날리기 때문에 나중에 청소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단하면서 바로바로 청소기로 흡입해 주시기 바래요. 자, 이제 봉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봉제를 하는데, 봉제하기 전에 먼저 항상 늘어나는 곳에 심지를 붙여라. 자, 지퍼를 달 때 늘어나면은 배가 볼록 튀어나오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퍼 달 부분에 심지를 딱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깨 부분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깨 부분에다가도 심지를 딱 심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심지를 붙이고, 자, 그 다음에 암홀, 목 부분도 늘어나면 안 되겠죠. 카라가 이만해지시면 안 되니까 목 부분에도 다대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심지와 다대 테이프를 붙여주셨으면 어깨를 먼저 박아주세요. 어깨를 먼저 박고, 자, 그 다음에 옆선을 박을 때, 옆선을 쭉 이렇게 옆선을, 여러분들 옆선을 쭉 박으면서 주머니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주머니가 있으니까 주머니도 이 영상 보시는 것처럼 주머니도 달아주시면 돼요. 자, 후디스 원단은 올이 안 풀리기 때문에 오버로크는 안 치셔도 돼요. 오버로크는 안 치셔도 올이는 안 풀릴 거예요. 올은 안, 올이 안 풀리니까 오버로크를 안 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주머니 옆에까지 만들어 주신 다음에 카라를 달아주세요. 먼저, 그런데 카라를 먼저, 요 부분 카라를 먼저 여기를 앞쪽에서 쫙 달아주세요. 카라를 달아주신 다음에, 자, 카라를 딱 달아주세요. 그리고 지퍼를 달 거예요. 지퍼를 딱 다는데, 지퍼를 밑에서부터 딱 달 때 이렇게 꺾어가지고 지퍼를 쭉 달아서 카라 여기 끝부분까지 쭉 올린 다음에 원단을 뒤집어서 같이 한번 이렇게 박아주시면 지퍼도 예쁘게 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지퍼까지 달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자, 지퍼 달았으면 그 고무줄로 한번 가볼게요. 밑단 고무줄을 딱 낼 건데, 자, 밑단에 고무줄을 하는데, 고무줄과 원단을 같이 박히면 안 돼요. 원단만 꺾어서 박을 때 원단만 박고 고무줄 그 안에 좀 더 원단이 크고 고무줄 그 안에 있어서 고무줄은 놀아야지만 이 주름들이 이렇게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주름들은 이렇게 옮겨 다닐 수가 있는데 같이 박으면은 이렇게 주름이 고정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늘어났다가 원상태로 오는데 힘들기 때문에 고무줄은 박지 말고 원단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원단만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단을 박아주신 다음에 소매를 달아볼 거예요. 소매를 다는데 소매도 밑단에 소매 밑단 여기 부분 고무줄 부분에 먼저 이렇게 원단만 박아가지고 고무줄은 박지 말고 이렇게 꺾어서 같이 박아주시는 거예요. 고무줄 넣고 소매단도 이렇게 잘 박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매에 다는 거 어깨와 소매 딱 낫지 맞춰서 한 바퀴 쫙 달아주시면은 옷이 완성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충분히 초보자들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주머니까지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제끼면 주머니가 있잖아요. 주머니가 이렇게 밑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요 고무줄 박았던 데랑 같이 여기랑 목 안 내려오게끔 여기를 살짝 고정해 주세요. 여기 부분을 밑단을 주머니가 이 속지가 밑으로 자꾸 빠지니까 여기 부분 우리 스티치 고무줄 달 때 스티치 때렸던 부분에다가 이 끝부분을 한번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안 빠지고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본 점퍼, 자, 이 점퍼 하나면 이번 겨울 추위는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 립바는 다음 주에 따뜻하고 예쁜 코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요? 안녕!